시카! 그 알망구가 나를 속이고 사라지다니! 분명 아서를 자기에게 넘겨주면 자기가 시체를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했으면서 내가 그 알망구를 이제껏 믿은 것이 잘못이지! 이럴 수가! 라즈니엘라와 텔마 계곡의 남쪽은 이미 엘프족이 점령했고 북쪽은 길잡이가 없어 길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가 때문에 눈까지 덮여있는데 거기서 아서를 마저 싸워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내가 그리 호락호락하게 죽어주진 않을 테니 두고 보라지! 이봐, 다이너스! 예, 족장님! 텔마 계곡 북쪽에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곳곳에 네스트를 건설하고 군사를 매복시키라고 전해! 예,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카이티와의 결전이군요. 그렇군. 눈 덮인 데다 땅에 굴곡이 많은 지형이라 탐색을 잘 해야 할 것 같군. 람포스를 합체하여 탐색하게. 그런데 우리에겐 지금 네스트를 지을 수 있는 일꾼이 전혀 없는 건가? 예, 오는 도중에 모두 잃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의 네스트를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겠군.
Hey,
이놈 하나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족이 혼란 속에서 서로 싸우며 죽어갔는지를 생각하면 이놈의 목숨 하나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을 것 같다. 이놈이 지금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만 이게 다 자업자득이야. 네가 예전에 불쌍한 신세로 되돌아가고 싶단 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네 밑에서 얌전히 종노릇을 했을 거다. 네놈의 판단이 틀린 거야. 인간들에게 사냥감밖에는 되지 않는 공룡으로 돌아가겠다는 네놈의 틀린 판단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어리석은 놈! 네놈은 말할 가치도 없을 만큼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놈이구나! 조심해서 가거라. 네게 원한을 가진 나의 죽은 부하들의 원혼이 네놈을 뜯어먹게 될 테니까. 이젠 모든 것이 끝났군요. 피가 티라노의 눈으로 마법을 시전하게 되면 이제 당신과 모든 티라노족들은 대타의 저주를 받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요. 그 전에 당신을 위협하는 데몬족을 처단하는 것을 통해서 그 뒤에 우리 티라노족을 전쟁에 휘말리기 전 자연의 상태로 되돌려주시오.